예, 반갑습니다. 박기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019년 양평자유발도로프학교 월세미나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꾸준히 저희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인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세미나 1년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 네, 지금 이제 자료집들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 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뭐 저희 양평자유학교는 사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줄기차게 아카데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그 매해 빠지지 않고 인재학 공부 모임과 이제 강좌를 열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의
힘이 합해져서 이 지역에 해산아래 어린이집 출신의 부모님들이 처음에 학교를 열자고 뜻을 모아주신데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의 힘이 합해져서 양평학교를 열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아카데미를 진행, 인자 공부를 쭉 진행을 하면서 세웠던 몇 가지 가치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발그룹프 교육이 지금 시작된 지 대략 20년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그룹프 교육이 아시다시피 100년 전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활동이 시작된 지는 2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제 현지화 되었다고 말하기는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령 이제 아무리 교육 철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이 자기의 그 태어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 발달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언어 교육이라든가 역사 교육이라든가 농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지화되지 않고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발도르프 교육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전통과 어떤 문화로 녹여내는 것까지는 이제 미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많은 발도르프계의 당사자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을 늘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자유학교에서는 어쨌든 이런 발도르프계의 공적인 숙제를 꾸준한 공부 모임 강좌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나가고 밝혀나가면서 그 힘으로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모토 중에 하나가 동양학과 인재학의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될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과 훈민정음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은 슈타이너 언어 이론대로 따로 있고 우리 모국어는 모국어대로 따로 노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에 문자를 가르치고 모국어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동안 사실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 강의가 기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0번의 강의 중에 제가 하는 강의가 8번이 있고 중간에 특수교육에 대한 강의가 한번 들어가고 역동농업에 대한 강의가 한번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제 강의 소개를 드리자면 8번 중에서 2번이 이제 언어와 문자에 대한 교육 강의입니다. 오늘이 첫 강의고 오늘 강의는 제목 그대로 슈타이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 철학하고 우리 모국어의 바탕이 되는 훈민정음 하고가 어떤 점에서 서로 긴밀한 상관성이 있는지 또 실제로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기처럼 밥 먹고 똥 싸고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매일 쓰는 모국어에 앞으로 국자를 빼고 뭐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씩 좀 다른 개념을 써나가자는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우리가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모어는 유일하게 창제된 문자이고 그 창제 원리가 문서로 밝혀져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공교육 속에서 얼마든지 이 창제 원리에 대해서 익히고 그 창제 원리를 살려가면서 이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제도권에서 공적으로도 그런 가르침과 배움이 없었죠. 없었고 그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하고 이제 모어 간의 상관성을 밝힌다는 것은 언어의 어떤 보편적 질서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쨌든 감히 오늘날 인류의 모든 어떤 문자 체계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한글
가지고 있는 보편 가치가 지금 우리가 교육의 미래라고 여기고 있는 발도르프의 교육 철학하고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학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한글을 재조명하기도 하고 이 양쪽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는 반입니다. 그렇고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면을 좀 살필 겁니다. 한글이 구성되게 된 일종의 전제적인 세계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슈타인의 언어 이론에서도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 대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헤레본 해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헤레본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구별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말이 가져다주는 의식 변화의 효과하고 문자를 알았을 때 가져다주는 의식 변화의 효과가 천지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과 글을 말과 글의 어떤 기능적인 구별 그 다음에 말, 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말을 가르칠 때의 원칙, 글을 가르칠 때의 원칙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사실 구별해놓고 있지 않아왔다는 거죠. 글자를 단순히 말을 표기하는 도구로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글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의식에 주는 영향 이 자체가 하나의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인식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글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인 논점들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면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하고 한글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 달 다음 달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여섯 번 중에서 세 번은 큰 주제가 인지학과 현대철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큰 주제가 인지학과 동양철학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발도르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는 뭐 담배 공장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발도르프라고 하는 그 용어에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발도르프의 바탕 철학은 인지학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한문을 안 쓰니까 이 인지가 사람 인식을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람 인자의 지혜지자 써서 사람에 대한 지혜라는 뜻으로 보통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안스로포스피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인지학이 발도르프 교육의 바탕 철학인 거죠. 이 인지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을 제대로 해내는 전제 조건인데 사실 지난 20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발도르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지학적인 세계관에 내가 굉장히 능숙할 뿐만 아니라 내면화되어 있고 어떤 교육 과정에서 이걸 내가 녹여내고 있다 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학에 대한 이해가 늘 일종의 갈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데 왜 그런가를 따져보자면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철학이 그렇지만 그 철학이 생겨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가 있고 역사적 흐름과 맥락이 있는데 이것들과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19세기의 당대의 시대적 과제들 속에서 다른 많은 어떤 철학 사상들과의 대자적인 대결과 자기 정립 속에서 인지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럼 슈타이너가 어떤 과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당시에 어떤 어떤 경쟁적인 담론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는가 무슨 맥락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는 인지학의 성격 자체가 제대로 조명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상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슈타이너 스스로도 생전에 많은 어떤 자기 어떤 사상의 선배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많은 철학 조류들이 있었고 그 철학 조류들을 한편으로 수용하고 한편으로 비판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사상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자칫 슈타이너를 교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절대시하거나 숭배하는 태도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슈타이너뿐만 아니라 그 어떤 철학 사상에 대해서도 성인군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조적인 숭배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인데 절대시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게 되고 세상에 무오류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사상가가 자기의 사상을 수십 년을 통해서 갈고 닦아왔다고 했을 때 초기 사상하고 후기 사상하고 사이에 상당한 변화와 자기 수정 같은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학교를 세운 지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19년이었고 첫 발도르프 학교가 슈타이너의 사망이 1925년에서 6년 사이입니다. 5, 6년 그 사이 정확하게 5년인지 6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에 슈타이너가 죽습니다. 그리고 슈타이너의 저작이 남아있는 건 대략 한 24년도까지의 강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1910년을 전후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슈타이너 인지학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출세자 세상에 슈타이너를 알렸던 청년기의 어떤 선언문 같은 저작이 유명한 자유의 철학입니다. 자유의 철학인데 자유의 철학은 1894년도에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도에 썼습니다. 여기에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25년 전에 청년 슈타이너가 썼던 저작하고 25년 후에 노년의 슈타이너가 썼던 우리가 지금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알미라고 번역되어 있는 또 다른 발도르프의 그 모든 교사분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가 있는데 두 텍스트 사이에 무려 4반세기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슈타이너의 사상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나 그때까지 25년간 변하지 않고 똑같았냐? 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의 흐름들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특히 그 슈타이너도 무려 350권이나 되는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그 전집이 아직도 출간 중입니다. 독일에서조차 완성이 안 됐을 정도로 방대한 강연록을 남겼는데 활발하게 활동했던 어떤 중심 시대를 기점으로 뭐 1910년대, 20년대 사상의 변화들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저기 하늘이 내린 성인처럼 날 때부터 예, 보편 진리를 외치기 시작해서 뭐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던 그런 신화적인 캐릭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1910년대에 썼던 슈타인의 글을 읽어보면 감각론에서 13감각을 얘기하고 있고 촉각은 감각으로 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슈타이너를 읽어보면 12감각을 사용하고 있고 촉각을 첫 번째 감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신지학에 대한 수용 정도가 컸던 시절이 있고 얕았던 시절이 있고 뭐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은 슈타이너 사상 스스로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운동 변화해 나갔다는 것은 그 당대의 여러 자기의 성장 과정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성장 과정도 있었겠지만 앞선 철학 사상가들과의 교류 과정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슈타이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현대 철학 현대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선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는 슈타이너의 세계관 전반에 기초가 되는 어떤 시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슈타이너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은 칸트입니다. 칸트는 슈타이너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전체에서 우리가 오늘날 인식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즉 우리의 의식의 프로세스, 감각으로부터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감각으로부터 고도의 추상화된 어떤 추론과 판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식의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규명한 최초의 철학자이자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서양 철학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자리를 가장 큰 영향력을 또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칸트죠. 그래서 사실 모든 철학 사상가들은 칸트와의 대결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철학을 정립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칸트는 여전히 현대 철학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한테서도 칸트는 하나의 뭐랄까요? 반드시 넘어야 될 거대한 벽이자 산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사상에 태어날 때 거인의 어깨를 넘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슈타이너한테 있어서도 당대 칸트는 거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출세작은 어찌 보면 칸트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슈타이너도 인식론적인 그 의식 내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칸트의 인식론을 대단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단, 칸트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 칸트가 인정할 수 없었고 슈타이너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 사상의 본질적 핵심으로 삼았던 것, 그게 바로 영성이거든요. 발도르프 교육의 모든 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인간을 이원적으로 보지 않고 삼원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보지 않고 삼원적으로 본다. 어쨌든 오늘날 서구 철학에서 인간을 삼원적으로 보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철학 사상은 없죠. 인지학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제 영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한 차원으로 내재된 한 차원으로 발도르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종교가 지배하고 있던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종교는 모든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고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마치 종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근대의 형성 과정이었었는데 용감하게도 슈타이너는 인간은 몸, 마음 두 차원이 아니고 몸, 마음 우리말로는 얼, 한문으로는 영,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원을 인간은 날 때부터 내재하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삼원적으로 바라보느냐, 이원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또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가장 원론적인 존재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칸트가 다음에 칸트 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칸트의 기본적인 결론적인 철학적인 입장은 그 유명한 불가지론입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는 절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는가 하면 물 자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인간 인식 바깥의 영역이고 그 인식의 어떤 본성상 물 자체에 도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선하게 살 수는 있다. 는 게 칸트 철학의 결론인데 슈타이너는 여기서 넘어섭니다. 칸트를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성적 존재이기만 하다면 물 자체라고 하는 세계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단지 뇌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식의 의식 프로세스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이미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힘의 개발을 통해서 칸트가 불가지의 영역이라고 했던 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자유의 철학의 이제 논지입니다. 그래서 칸트와의 대결 속에서 슈타이너는 사실은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또 정상적인 어떤 논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규명할 수 있는가 슈타이너가 평생 동안 주장했던 자기의 과제는 사람들이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실천하려고 했던 책이 바로 자유의 철학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신비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렸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내재된 한 차원을 어떻게 깨워내고 어떻게 개발해서 칸트가 불가지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걸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자유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슈타인의 초기 사상 정립에 있어서 칸트와의 대결은 생략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강의가 이제 그 현대철학과 인지학과 현대철학에서 두 번째는 이제 칸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니체라고 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런 어떤 영성을 깨워낸 인간상은 어떠하겠는가? 도대체 실질적으로 내면에서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워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인간상이라는 측면에서 니체는 슈타인한테 아주 근본적인 영감을 줍니다. 역시 나중에 다룰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초인이라고 하는 거, 니체 초인이라고 하는 건 많이 알려진 개념이죠. 낱말이 많이 알려져 있을 뿐 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낱말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진짜 슈퍼맨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상한 인상이 떠오르죠. 망토 두르고 이런 인상이 떠오르는데 오해되기 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독일어로는 위브멘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간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원론적인 모든 철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감성적, 이성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감성이, 이성이 인간 의식의 전부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상, 이걸 넘어섰다는 의미에서 위브멘쉐라는 표현을 쓴 거지 이게 무슨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거나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인간상, 다른 의식 상태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다른 의식 상태의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인간의 일상적인 내면의 모습은 어떠하고 세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를 하나의 아포리로 쭉 제시를 해놓은 책이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니체가 영적 인간에 대한 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슈타이너가 영적 인간에 대한 상을 세우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준 철학자가 바로 니체입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실제 청년기 슈타이너는 니체가 1860몇 년도에 죽습니다.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을 쓰고 난 뒤로 한 2년 뒤에 니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미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임종에 가까워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임종에 가까워진 니체를 이제 병원을 이렇게 병문안을 다니면서 몇 년간 만나고 니체가 죽고 난 뒤에 니체 유고집을 정리하는 작업에 슈타이너가 2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살아생전에 니체에 대해서 많은 사상적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실제 정기적으로도 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와의 어떤 연관성을 모르고는 슈타이너의 어떤 인지학의 성격을 제대로 또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슈타인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줬던 괴테, 칸트, 니체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육철학, 발도르프 교육의 바탕으로 보고 있는 인지학 당연히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겠죠. 그 연관성들을 밝혀가면서 인지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지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현대철학과 인지학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동양철학과 인지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인지학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주체화해서 우리 것으로 써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과 문화와 우리 어떤 평소의 일상적인 멘탈리티하고 만나줘야만 되고 우리 문화 유전자 속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이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의 상관성을 밝혀야만 되는데 이제 그 취지에서 뒤에 세 번의 강의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서두가 너무 길어져서 그 소개는 대략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흐름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이 10번의 세미나가 다 따로따로 기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마치 드라마의 기승전결처럼 이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건 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 흐름 속에 특수교육하고 역동적으로 왜 집어넣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발도르프 학교는 일반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가 있죠. 지금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발도르프 학교는 이두 영역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걸 지향합니다. 애초에 발도르프 교육이 세상에 명성을 얻게 됐던 그 초창기에 명성을 얻게 됐던 과정도 교육이 가지는 치유적인 능력에 대해서 세상을 한번 일깨웠기 때문인 거죠. 슈타이너 본인이 첫 발도르프 학교의 기부자였던 에밀 몰트의 자제를, 중증 복합 장애가 있는 자제를 병원이 아니고 약물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성장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발도르프 학교가 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는 현대만의 어떤 그 과학의 오만, 현대 의학의 어떤 그 유물론적인 병폐, 이런 것들에 맞서서 인간이 건강한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그 치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으로 삼아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육의 치유적 능력, 이게 발도르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아이들하고 특수 아이들하고 당연히 어떤 존엄성의 차원에서든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구별될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편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같이 문화적으로 내적으로 병폐가 많은 시대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미 얼마 전에 그 땅콩 회항 그 조현아 씨 뭐가 뉴스에 또 나왔던데, 어휴, 그집 애들은 미치겠더라. 엄마의 평소 태도만 보더라도, 어린 그 자녀들이 부모가 평소에 자녀들한테 그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걔가 이상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걔가 이상한 게 아니죠. 걔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의 트라우마를 걷어내면 걔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일 텐데,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제들을 애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애가 속으로는 병들어 있으면서 또 겉으로는 또 왜곡된 경쟁구조 속에서 어떤 더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이런 거를 굳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도르프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한 부분이 교육의 치유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특수교육과 발도르프 인지학의 어떤 연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한 축입니다. 또 다른 한편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인지학은 하나의 세계관이고 그 인지학이 교육에 적용된 게 발도르프 교육이죠. 농사에 적용된 게 역동농업입니다. 근데 생전에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지학적 세계관은 이제 사실 이제 인지학을 공부해 가다 보면 따라잡기 힘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하늘의 별의 이동이 인간의 심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들을 인지학이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진짜 빅스토리들을 많이 풀어냅니다. 거대 서사들을 많이 풀어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대 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 들어가면 누구든지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슈타이너도 그랬겠지만서도 그 거대 서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의 지식과 정보의 오류를 찾아내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어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점을 살짝 틀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관점을 바꾼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서 인지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못하더라도 인지학적 세계관이 타당하다는 것에 현실적인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증거들이 자연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역동농업이고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발돌프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세계관이 만약에 타당하다면 그 타당함이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물론 모든 유기농이 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지만 다른 유기농하고 역동농업의 차이는 역동농업은 땅의 기운만큼이나 하늘의 기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의 이동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재반 농법들을 정비해내고 있는 게 역동농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자연은 정직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적용된 방법들이 틀렸다면 농사가 망쳐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훨씬 사과다운 사과, 오이다운 오이, 호박다운 호박이 잘 자라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동농업은 인지학의 어떤 살아있는 자연적 증거다라고 슈타이너는 얘기합니다. 그만큼이나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동농업하고 발도르프 교육은 마치 인지학적 세계관이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의 두 기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나 발도르프 학교에 있어서는 정체성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과의 관계, 역동농업과의 관계,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 전체 세미나 중에 이 두 영역이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하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9시 반쯤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12시까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떤 기획된 강의의 첫 자리가 제일 좀 버벅댑니다. 그래서 좀 몸이 조금 풀리면 훨씬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워밍업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 이 자료가 총 네 개의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슈타이너 강연록인데 연도가 중요합니다. 1922년도 강연록입니다.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앞에 있는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요 강연록이 22년 7월 달에 이루어진 강연이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8월 달에 이루어진 강연록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7월 달, 8월 달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강연록입니다. 왜 제가 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슈타이너의 사상도 초창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원숙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원숙기의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과 관련해서는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 사상의 일종의 종지다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 두 가지를 앞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훈민정음. 우리가 보통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세 개의 문서를 각각 성질이 다른 세 개의 문서를 세트로 합해서 삼위일체로 훈민정음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예의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르치는 구체적인 역사 유물로서의 텍스트는 훈민정음 예의편이에요. 훈민정음 예의편인데 예의편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시를 한 거예요. 사례 예시를 한 겁니다.
자음은 이런 게 있고 모음은 이런 게 있다. 발음은 어떻게 난다. 끝. 네, 아무 이야기 없이 창제 동기하고 예시만 딱 간단하게 제시를 해놓은 걸 예의편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거죠. 직접 쓰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집현전 학자들이 제자 원리를 상세하게 해설하는 글을 쓴 게 그게 헤레본입니다. 헤레본인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나라 말씀이 중국과 사마띠 아니할세 이건 예의편에 나오는 얘기고 그게 아니고 아설순 치후하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아음, 설음 이런 거 설명하는 건 헤레본에 나오는 얘기예요. 헤레본에 나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인지가 집현전 학자들을 대표해서 후민정음이 이만큼 위대하다 하고 하나의 시대적인 의에 대한 선언문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정인지 후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세 개의 아티클이 이걸 묶어서 통칭 그냥 후민정음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제자벌리에 대한 거는 헤레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중요한 내용별로 보자면 어떤 창제 동기에 대해서는 예의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훈민정음은 예의편이지만 보통 우리가 글자의 제자원리 이런 걸 다룰 때 보게 되는 훈민정음이라고 할 때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뭐 해설집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죠. 내용이 길 수밖에 없고 예의편하고 정인지 후서는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짤막합니다. 오늘은 해례본으로는 못 들어가고 허례본으로는 못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자료는 예의편하고 정인지 후서를 그냥 단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단순 번역해 놓은 건데 오늘 강의에서 주로 볼 거는 정인지 후서입니다. 이 정인지 후서가 예의편에는 뭐 별 사상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단지 창제 동기와 예시가 나올 뿐이에요. 근데 정인지 후서에서는 사상적 배경, 철학적 배경이 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세계관적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아주 압축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동양의 어떤 고전적인 글들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의미의 압축력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한 권의 책이 필요할 정도의 의미 압축을 경전에 가까운 텍스트일수록 그런 의미 압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훈민정음도 세종이 쓰신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집현전 학자들이 쓴 글들도 그런 의미의 압축률이 굉장히 높은 글들이에요. 그래서 정인지서 자체는 짤막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밝혀져 있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세계관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500년 전에 나왔던 500년 전에 문자 창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 자기의 세계관이 재밌게도 오늘날 우리가 교육의 미래다, 미래적인 사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재학의 바탕 세계관하고 어떤 본질적인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정인지서하고 이제 슈타이너 언어 이론을 비교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미리 자료를 나눠드리고 읽어오세요 하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9시 1분까지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고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우선 인원 확정이 안 되고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시는 자료 드릴 텐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강의의 흐름을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대로 이제 따라오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자료는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은혜 영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축과 이해 편의를 위해서
텍스트를 뭐 따라 읽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예, 결론과 핵심적 근거들을 간단간단하게 일단 요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자, 제목부터, 이 영어로는 제목이 Spirit, Language and Spirit of Language입니다. Spirit of Language. 언어의 영이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선 이제 스피릿이 뭐냐? 이거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상세하게 하는 거는 조금 미루기로 하고, 간단 버전으로만 얘기하자면, 이 우주, 자연, 인간 모두, 만물에 깔려있는 일종의 만물의 운동 변화를 추동하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스피릿이 만물을 운동 변화하게 한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물을 운동 변화하게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힘이다.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만물에는 스피릿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스피릿이 작동하는 방식은 그 사물의 어떤 그 각자 존재의 상태에 따라서 스피릿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식물의 스피릿이 작동하는 방식, 광물에 작동하는 방식, 인간에게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을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관습적인 언어에 대한 통념은 언어는, 언어의 기원과 발생은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인간들이 어떤 진화적인 자연 발생적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진화적으로 처음에 간단한 기호로 소통을 하다가 이게 도구를 쓰면서 조금 더 복잡해져 가지고 의미의 분화가 일어나고 나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통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어를. 특히 인간이 자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언어를 만들었다, 합의했다, 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목이 말해주는 거는 NO. 언어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합의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어 그 자체에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 그 자체에 영이 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신이여 라고 한, 사실 뭐 어떤 존재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 그건 실제로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 신이라고 하는 상, 어떤 힘이 만약에 있다면 언어에도 언어의 보편적인 원리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어떤 전제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수용하면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자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언어를 주물떡 요리하거나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보편성이 있다. 전 세계 언어에, 모든 언어에, 아프리카 말이든 뭐 유럽 말이든 아시아 말이든 가리지 않고 인류에게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어떤 질서가 있고, 언어의 보편 질서가 있고, 보편 원리가 있고, 그 보편 질서, 보편 원리는 언어만의 영이 주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개별 인간들의 자의적 의식이 끼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이 두 개 문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에서는 이제 언어의 영이 있는데 이 언어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첫 번째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서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를 우리한테 어떤 가이드를 주고는 있지만, 다 읽고 나면 드는 생각이 방법을 가르쳐 주소나 이 방법대로 할 수가 없다. 라는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이 언어의 보편적인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언어의 영이 있다라고 슈타이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 방법, 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통해서 단순한 개념적 사고를 넘어 삶과 사물의 실제를 관찰할 수 있는 시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념적 사고를 넘어서 삶과 사물의 실제를 관찰할 수 있는 시력, 통찰력, 이런 걸 가지면 언어의 영을 뚜렷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장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념을 넘어서 사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개념을 넘어 사고한다는 것은 언어를 넘어서 사고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적, 지성적 성과물들은 전부 언어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초언어적이거나 탈언어적인 문명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관찰과 사고를 함에 있어서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개념을 떠나서 사물의 실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가능한가? 초언어적으로, 초언어적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초이성적입니다. 초이성적으로, 초언어적으로, 초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의식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상상하기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뭐, 자기가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그런 경험 해봤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개념을 넘어, 언어를 넘어 초언어적이고 초의식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에도 일종의 단계가 있어서 그 인지학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간 의식 발달의 9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적 영역에 들어서면 첫 번째 단계가 영적 자아라고 번역을 하죠. 영적 자아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생명형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영인의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인지학에서 쓰는 용어상으로는, 표기되기로는 첫 번째 단계를 마나스라고 표기하고, 두 번째 단계를 부띠라고 표기하고, 세 번째 단계를 아트만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거는 힌두교의 전통에서 용어를 차용한 겁니다. 용어를 차용한 건데, 실제적인 내용은 마나스 단계에서 인간은 비로소 초언어적인 의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따라서 말에 매이지 않고 지식에 매이지 않고, 통념에 매이지 않고, 선입관에 기대지 않고, 어떤 인연과 종교와 논리를 초월해서도 사물의 실제를 다른 존재적인 방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단계를 마나스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단계가 되면 세계의 어떤 연관성, 내적인 연관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떠올리듯이 떠올릴 수 있다 그래요. 머릿속에 픽처로 떠올릴 수 있다. 세계의 연관성을 머릿속에 그림 그릴 수 있다. 한 판의 그림처럼 모든 사물의 연관성들을 떠올릴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상적 인식이 발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을 또 한 번 더 뛰어넘어서 그 다음 수준의 부띠라고 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단지 형상적 인식만이 아니라 영감적인 인식마저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감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사물의 연관성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물의 연관성들의 전후, 어디서 왔고 어디로 변해가는지, 예시적이고 계시적인 이런 흐름들까지도 형상적인 거에 매개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위에 올라가면 마치 우리가 그 신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성경들이 알고 보면 인간의 내적인 능력이기도 했다라고, 즉 신인합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이제 우리가 상상 가능한 가장 극대치의 상태를 영인이라고 합니다.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뭐 동양에서 흔히 쓰는 개념으로는 무라일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사물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 경지,
모든 종교에서 궁극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그걸 인지학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요 세 단계의 의식 수준을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은혜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개념적 사고를 넘어 상과 사물의 실제를 관찰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면 알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개념을 넘어 상과 사물의 실제를 관찰할 수 있는 시력을 갖는 것. 이게 영성을 획득하는 거고, 이게 쉽게 말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경지입니다. 그러면 좌절스럽죠. 한마디로 언어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네가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네가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실제 자기 걸로 개발하고 체화하는 어떤 상태가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은혜의 영이 네 눈에 보일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이 언어라고 하는 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이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질서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결코 인간의 자의적 발명물이 아니구나. 인간의 자의적 발명물이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우주로부터 온 어떤 힘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나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자의적으로 언어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로구나. 게다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에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광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영적 단계에서도 몇 가지 구별되는 능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영에도 현실 세계하고 물론 다른 질서이지만 구별되는 차원들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차원들이 있는데 이 언어의 영은 특별히 고차적인 영이라고 슈타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슈타이너가 그 복음서 해설을 정성 들여서 해놓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전에 요한 복음서를 가장 슈타이너는 중요하게 아꼈던 복음서였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서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에 안 들어가죠. 신약성경 4대 복음서 중에서도 3개는 공관복음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를 않고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서를 훨씬 더 애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해석이 힘든 문구들이 특히 창세기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기존의 교리로는 선뜻 해석하기가 좀 힘들고, 오히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이 부분들의 해석을 활발하게 내놓는 걸로 활용하고 있는 문장들이 나와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좀 신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통 얘기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은 다 들어보셨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첫 문장인데, 여기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언어. 말이 언어잖아요. 우리가 언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언어의 영이 모든 영적인 어떤 힘들 중에서도 최고의 고차적인 힘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차적인 힘이고 이 고차적 힘이 지금 우리 인간한테 내려와 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그 증거예요. 인간이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말로 이 우주에서도 가장 어떤 차원 높은 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 정도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는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없잖아요. 상상적으로 우주인을 떠올리면 모를까. 자, 그래서 우주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언어의 영들이 있고 언어의 영들이 어떤
독자적인 질서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세계를 관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중간쯤에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영을 파악하고 언어의 영과 어떤 의식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일반적인 의미를 담는 기호에 머물지 않고 관찰한 것 자체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때에는 어떤 새로운 언어를 만났을 때에는 그 언어를 일반적인 의미교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방식으로 언어를 접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만나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실제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사람들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전 처음 듣는 낱말이 있어. 근데 그 낱말을 듣는 순간 그 낱말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내포하고 있고 어디로부터 왔고 하는 걸 흔히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영어 단어를 들었어요. 처음 듣는 단어를 딱 들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언어의 보편 질서를 느낀 사람들은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 진짜 될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훈민정음의 음소 한 개 한 개,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자연의 어떤 힘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훈민정음이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는데, 진짜로 연결되어 있네 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동감적으로 내면화한 사람들은 가령 한글 같은 경우에 어떤 낱말이라도 낱말이 딱 들리면 직관적으로 아, 이건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다 하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걸 타자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곧 뭐 아마 다음 시간 강의쯤에 보여드리게 되겠죠. 한글 파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도 저 스스로도 훈민정음의 음소 파자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2016년도부터 가능했어요. 16년도 겨울에 제가 그 쓴 책이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쓴 그 일부의 해례본 해설하는 거. 이거 17년도에 출간됐고 제가 이 내용을 이해했던 것은 16년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또 몇 년이 지났죠. 요즘 뭐 제 주변에 지인들 중에 몇 분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요즘 영어를 들으면 모르는 단어도 짐작이 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의미를 대충 알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들었던 단어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감각 경험, 어떤 실제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이 단어가 도출이 됐는가가 짐작이 돼요. 예.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재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재자랑하는 거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수행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 합리성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합리성은 계산적이다, 논리적이다는 의미의 합리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정합적인 이해를 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질서 정연한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영을 통찰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말 배후에 있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삶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맨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첫 번째 방법, 네가 영적인 의식 수준이 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지. 예. 이게 우리한테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방법이 방법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써라.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하면 이 두 번째 방법은 보통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독립적으로도 시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접근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날 단순한 추상적 기호가 된 단어와 관용구들의 본래 실체적 의의를 깨닫고 그것이 지녔던 최초이자 생생하고 시각적인 의미를 느끼려고 해봐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적인 의미는 영어로는 비주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번역의 문제가 참 심각한데, 근데 이미지라는 말이 있고, 픽처라는 말이 있고, 폼이라는 말이 있고, 일루전이라는 말이 있고, 어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모조리 다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어. 이러면 실제로는 영어에서는 폼, 그죠? 폼, 그 다음에 뭐 드로잉, 그래프, 뭐 다 다른 거잖아요. 다 시각적인 것이긴 하지만 다 다른 거잖아요. 일루전, 이미진, 픽처. 이게 전부 구별되는 뚜렷하게 다른 것들입니다. 비주얼, 이게 다 다른 것들입니다. 다 다른 것들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다 똑같이 형상으로 번역했다면 이건 오역한 거죠. 이건 오역한 것인데 그런 유의 오역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번역물들에. 번역물들에 많아서 그동안에 좀 번역의 미숙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게 접근하기 힘들었던 문제도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요때요 최초이자 생생하고 시각적인 의미를 느끼라라고 할 때 이 시각적이라고 하는 건 비주얼을 할 수 없이 시각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비주얼입니다. 근데 비주얼하고 비슷한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VIR로 시작하는 거. 바이러스. 바이러스. 버추얼.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비비드. VI로 시작하는 거. 예. VI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팔딱팔딱 살아날뛰는 것들이에요. 팔딱팔딱 살아날뛰는 것들. 활력이 넘치는 것들. 생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의 어떤 활력, 자연의 활력, 이게 인간에게 내면화되면 그거를 버추어라고 하죠. 그리고 번역할 때 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참 서양의 고대 철학하고 뭐 동양의 유교적인 세계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도라는 말은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연이 나아가는 방식, 그걸 도라고 합니다. 그 자연이 나아가는 방식을 이해해서 인간의 가치 덕목으로 내면화했을 때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덕이라고 번역하는 거가 보통 영어에서 버처거든요. 예, 버처인데 이것도 버처도 자연의 생기, 예, 바이탈러티, 자연의 바이탈러티를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이걸 버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여기서 시각적인 의미를 느껴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저걸 왜 하늘이라고 불렀을까? 하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느낌인가? 늘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느낌인가? 왜 이 느낌을 저 시공간을 지시하는데 썼을까?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관용구들의 본래 의의를 깨닫고 그것이 지녔던 최초의 생생하고 아주 비주얼한 생동적인 이런 의미를 느끼려고 애쓰면 이런 애를 많이 쓰다 보면 은어의 영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습관적으로 해보다 보면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걸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저절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왜 뭐라 그래? 하는 질문. 그리고 어떤 어감에서 의미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리잖아요. 소리는 소리인데 예, 질서 없는 아무렇게나 발화되는 소리가 아니고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소리고 이 소리의 질서에다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이 말, 이 발음의 느낌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하고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왜 이걸 연결시키는지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왜 인간이 어떤 거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했는지, 예, 왜 때려 패고 싶은 마음을 미움이라고 했는지, 왜 아래를 아래라고 하고 위를 위라고 했는지, 우리는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이런 호기심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이런 호기심을 가졌을 거예요. 특히 말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는 5살에서 7살 사이에 이제 말에 익숙해져가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왜 달고 살잖아요. 그거 왜 그런데, 그거 왜 그런데, 그거 왜 그런데. 이 말을 끊임없이 달고 삽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른인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 속에서 언어의 영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답니다. 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는 오늘날의 모든 어떤 제도적인 교육들이 세상에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어만 하더라도 겉보기에도 뭐 유럽어를 쓰는 민족들도 있고 알타이어를 쓰는 민족들도 있고 굉장히 나라마다 다른 모국어를 그 표준어를 쓰고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다 다른 것 같죠. 다 다른 것 같지만 슈타인어왈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 달라 보이는 그 뒤를 관통하고 있는 일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육은 다 다른 거 요것만 가르친다는 거야.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통일되는가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지학도 그렇고 모든 고도의 사상들이 다 그러하지만 모든 고도의 사상들은 보다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오늘날의 교육에 맞서서 언어의 영을 일깨우는 것이 세상을 통합하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어의 영을 이해하고 자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맺고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이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요번 20분 강의 때까지 원래 이거 두 개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개 했거든요. 앞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서두가 길어서 이렇게 됐는데 뒤에 좀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30분부터 이어가겠습니다.